반갑습니다. 오늘로 공수의 전설 만들기 시리즈의 구현부 마지막 파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놓친 여러가지 잡다한 것들을 구현하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보고 난 후에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실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아직 구현 못한 부분이 어떤 게 있나부터 한번 훑어봅시다. 1. 다음방 진입할 때 나오는 페이드 인 아웃. 2. 문 열고 닫기. 3. 몹 잡은 후 경험치 생성. 4. 자석 효과로 경험치 먹기. 5. 경험치 먹고 레벨업 하기. 6. 받은 데미지 표시하기. 7. 리스타트. 즉, 게임 다시 시작하기. 대략 이 정도로 7가지를 구현할 텐데,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구현하면 빡세니까 반반 나눠서 파트 1, 2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파트 1에서는 1번 페이드 인아웃부터 4번 경험치 흡수까지 구현해 봅시다. 갑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하나하나씩 빠르게 해봐요. Nope. 첫 번째. 헤드 인 아웃. 우리는 조이스틱을 만들 때 화면 터치를 인식하기 위해서 캔버스에 패널을 추가했었어요. 이 패널의 알파 값을 플레이어가 다음 방으로 넘어갈 때 조절하면 되겠죠.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패널이 없으신 분들은 캔버스에 패널을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카메라 무브먼트 스크립트에 패널의 이미지를 받아올 변수를 추가하고 플레이어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때 불리는 카메라 넥스트 룸 함수에서 패널의 알파 값을 조절하면 될것 같아요. 코루틴을 만들어서 0.3초 동안 알파 값 1인 하얀 화면을 보여줬다가 서서히 알파 값을 낮춰주도록 했습니다. 유닛으로 들어와서 스크립트에 패널을 넣어주고 플레이. 스테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페이드 인 아웃이 잘 동작하네요. 다음, 두 번째, 문 열고 닫기. 우리는 랜덤 스테이지 만들기를 하면서 다음방으로 보내는 넥스트 룸이라는 트리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이 오브젝트 위치에 문을 생성하면 될것 같아요. 넥스트룸 오브젝트는 하이어러키에서 방 오브젝트로부터 네 번째 인덱스인,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자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 4번 인덱스가 아닌 게 있다면 4번 인덱스로 만들어 줍니다. 뒤쪽에 스크립트에서 이 인덱스로 넥스트룸 오브젝트를 받아올 거예요. 테스트를 위해서 각 방에 오랜만에 나오네요. 오리를 두 마리씩 배치해 줬어요. Long time no see. 위치도 좀 옮겨주고, 닫힌 문으로 쓸 큐브를 하나 생성해서 크기와 위치를 적당하게 해줍니다. 매테리얼을 변경해주고, 그리고 자식으로 2D 오브젝트 스프라이트를 추가해주고, 이번에도 역시 대충 발로 그린 듯한 문 그림을 들고 와서 여기 넣고 위치도 좀 옮겨주고, 아 너무 대충 그렸나? Close Door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메시지 렌더러와 박스 콜라이드는 비활성화 시키고 스프라이트는 열린 문 그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위치와 불의 색상, 불의 세계를 조절해주고 그림자도 살짝 넣어주면 분위기가 살아있네. 열린 문은 비활성화 했다가 방을 클리어하면 활성화 시켜줄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문을 각 방에 하나하나씩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는데 저는 복사하고 배치하고 하는 게 귀찮아서 이렇게 한 쌍만 만들고 플레이어가 진입하는 방에 이 문들을 이동시켜서 쓸 거예요. 스테이지 매니저 스크립트를 열고 두 가지 문을 선언하고 넣어줍니다. 이제 각각의 방을 관리하는 룸 컨디션 스크립트에서 넥스트 룸 오브젝트를 4번, 네 번째 인덱스로 받아와요. 플레이어가 진입을 하면 열린 문과 닫힌 문을 넥스트 게이트 위치쯤에 배치를 하는데 열린 문은 비활성화 시키고 플레이어가 현재 방을 클리어하면 닫힌 문은 안 보이는 곳으로 보내버리고 열린 문을 활성화 시킬 거예요. 플레이어가 방을 나갈 때 몬스터 리스트를 클리어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삭제합니다. 다음, 실제 게임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방의 콜라이더를 실제 방 사이즈로 늘려주고 오리는 비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리고 천사방에도 콜라이더와 룸 컨디션 스크립트를 추가해줬어요. 스킬 구현하기 편에서 감자의 이지 트리거는 참트로가 됐으니 오리가 감자에 맞기 위해서는 오리의 스크립트에서 onCollisionU 함수를 onTrigger 함수로 변경해줘야 합니다. 데미지도 이제 고정 데미지가 아니라 감자에 들어있는 데미지로 적용시켜줬어요. 쾌적한 테스트 환경을 위해 스킬을 다 켜주고 데미지도 좀 높여줍니다. 여기까지 플레이. 감자가 벽을 뚫고 벽반동 스킬도 적용이 안되죠잉. 스킬을 구현할 때 시작방에서만 테스트를 해서 다른 스테이지들은 벽에 레이어가 적용이 안 되어 있네요. 모든 벽을 찾아서 레이어를 추가해주고 그리고 다음 방으로 오프될 때 플레이어가 생성되는 위치가 좀 높으니까 좀 조절해주고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플레이. 문제 없는 것 같죠? 다음 세 번째 경험치 아이템 생성하기. 경험치 아이템은 그냥 튜브로 만들어도 되고 적당한 모델을 찾아서 만들어도 되는데 저는 캐릭터 에셋에 들어있던 박스 모델을 들고 왔습니다. 박스의 사이즈를 조절하고 태그는 EXP, 리지드 바디와 콜라이더, 그리고 트레일 렌더러를 추가해줬어요. 매테리얼과 꼬리의 생성 시간, 그리고 색상을 변경해주고, 이 경험치 박스는 바닥과 박스끼리는 충돌을 하는데 플레이어와 몹들과는 충돌을 하지 않죠. 그리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난 후에 플레이어에게 흡수됩니다. 플레이어와 충돌은 안 하더라도 이벤트를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치 박스에 콜라이더를 추가해서 이지 트리거는 참 트루, 태그는 동일하게 EXP, 레이어는 디폴트로 정해줬어요. 피직스 세팅에서 EXP 레이어는 자신과 벽인 월 레이어만 남기고 모두 제외시킵니다. 바닥과는 충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바닥을 검색해서 모두 찾은 다음에 레이어를 디폴트에서 벽으로 변경시켜줬어요. 경험치 박스를 프리팹으로 만들고 스크립트도 만들어서 경험치 박스에 넣어줍니다. 플레이어 데이터 스크립트에 경험치 프리팹을 선언하고 에너미 덕 스크립트를 열어 피통이 0 이하가 되면 적당한 개수의 EXP 아이템을 생성해줍니다. 저는 스테이지에 따라 개수를 좀 늘려줬어요. 그리고 아이템은 현재 스테이지의 자식으로 설정해줄게요. 유닛으로 돌아와서 프리팹을 넣어주고 여기까지 플레이. 몹을 잡고 나면 아이템이 생성되는 거 확인. 마지막으로 경험치 아이템 자석 효과로 흡수하기. 아까 만든 아이템 EXP 스크립트를 열어서 코로틴을 만들고 플레이어가 있는 방이 클리어되면 플레이어에게 날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걸 쓰려고 아까 EXP 아이템을 스테이지의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플레이어 무브먼트 스크립트의 온 트리거 암소에서는 몬스터 리스트에 몹이 없을 때만 경험치 박스를 닫게 만들고 다음엔 경험치 박스를 삭제하도록 했어요. 여기서 실제로 트리거되는 아더는 isTrigger가 참 트루인 콜라이더이기 때문에 다음 오브젝트의 부모가 경험치 박스이고 이걸 파괴하도록 할 거예요. 플레이어 데이터에 플레이어를 넣어주고 여기까지 플레이. 자, 여기까지 페이드 인 아웃. 몹 잡으면 경험치 박스 나오고 클리어하면 문 열리면서 경험치가 자석처럼 흡수되는 것까지 모두 완료했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5번 레벨업부터 7번 리스타트, 그리고 잡다한 것 플러스 알파까지 구현해봅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